이젠 멈춰버리라면 뭔가 생목 같은 맞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젠 멈춰버리라면 속에서 호흡이랑 소리가 연결성 있게 나오고 뭔가 목이 열리는 것 같은 사부장인의 칠촉쌤 알리쌤 크로쌤입니다. 오늘은 고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고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뭐 처음에는 뭐가 좋은 건지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고쳐지는 건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고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첫 번째 입을 너무 크게 많이 벌린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득볼 게 없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크게 벌리거나 지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고음을 내는 사람들은 호흡이나 소리를 앞으로만 내려고 하거나 보통 이제 가수들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수라든지 네. 중간중간에 입을 엄청 크게 벌리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이수처럼 되는구나 이제 이수로 빙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됐냐고 안 된다고 그거는 아. 이수라서 되는 거라고 잠시만 안녕 널 배 아파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입을 최대한 좀 작게 벌리고 보컬을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볼 건데 그치 그냥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선수부장이네 최순 그러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소리를 앞으로 지르려고 했을 때보다 소리가 조금 안으로 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쵸? 그래서 자동으로 호흡과 소리가 위로만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고음의 길은 이렇게 꺾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만 계속 이 길대로 가야 되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 무조건 앞으로 다 쏟아지기 때문에 이젠 멈춰버리나 이런 식으로 목이 엄청 조이게 되고 입술을 좁게 하고 복화술처럼 부르면은 이제 멈춰버리라면 속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으로 뒤로 들어가서 목이 열린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맞아요 다른 어려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호흡이 나오는 길이 기둥처럼 용궁의 뒤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소리가 조금은 어두운 느낌 조금은 뒤쪽에 안쪽에 있는 느낌으로 이 정도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잘못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발음을 너무 또박또박 끊어가지고 스타카토 식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잠시만 안녕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한글의 특징인데 한국말은 또박또박 말을 해야지 발음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받침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발음을 좀 연결하는데 노래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영어보다 한국어가 훨씬 어렵죠 무조건 발음을 연결해서 늘려서 불러야 되는데 그래야 호흡이랑 소리가 중간중간에 발음마다 다 끊기는 게 아니라 다 이어져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호흡 훈련 같은 거를 그것만 100날 한다고 해가지고 호흡이 잘 쓰여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로 방금 알려줬던 것처럼 복화술로 한다든지 발음을 늘려서 연결해서 부르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래에 적용해서 부르는 훈련을 해야 호흡이 실타래 뽑혀 나오듯이 술술 계속 그냥 한 줄로 연결해서 나오게 되고 예시로 보여드렸던 박효진 님 같은 가수가 엄청 잘하죠 대장요 박효신 님이 부른 걸 보면은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찾아보면 그런 게 엄청 많은데 또박또박 부르게 되면은 박효신처럼 연결되는 느낌이 나지 않고 이젠 멈춰버리라면 속에서 이렇게 다 끊기는 느낌이 나고 음정 자체는 다 나긴 하는데 네, 뭔가 생목 같은 맞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걸 최대한 늘려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이젠 멈춰버리라면 속에서 이런 식으로 호흡이랑 소리가 연결성 있게 나오고 뭔가 목이 열리는 것 같은 이것도 다른 생각 할 거 없이 뭔가 슬로우 모션 걸렸다고 생각하고 모든 발음이 다 연결되게 부른다 라는 생각으로만 해주면 되겠죠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어떤 연습을 하더라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인 것 같고
노래할 때나 뭐 연습할 때나 음정이 조금만 올라가도 아 이게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 목조이면 어떡하지?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자동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안 좋은 기억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트라우마가 돼서 겁을 먹게 되고 겁먹으니까 아까 말했던 뭔가 지켜야 되는 뭐 발음 늘려라 뭐 포카트처럼 해라 요거는 뒷전이 되고 겁먹은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또 목에 힘을 주고 부르게 되죠. 쫄지 않고 해보고 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고 하면은 뭘 하더라도 이제 나아질 수가 없어요. 노래는 이제 뭔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다. 보컬 트레이닝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해부학도 있고요. 음성학도 있고 일반 발성도 있고 심리학이 이제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멘탈을 못 잡겠으면은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각자 레슨을 해온 그 빅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치. 아 이런 학생들은 조금 이런 말을 해줘야 혹은 이런 툴을 써줘야 혹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조금 심리적인 안정이 취해지고 발성이 좀 더 개선이 되는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학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원래 성격이 소심한 사람일수록 옆에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겁먹지 않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힘들면은 도움을 청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른 사람은 구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다 네.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누른 사람은 평생 공불가. 이상 3억 차부장이네 칙적쌤 알리쌤 태호쌤이었습니다. 삼바